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 쇼, 저는 황미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 보유 종목 상담을 진행해 드릴 텐데, 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고민 있는 종목 있으시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이 시간 동안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목을 뭐 잘 팔고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 참여 방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오늘 좀 올라왔다고 해서 뭐 종목들이 다 올라왔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시장이 뭐 모든 종목들을 다 끌어올리지는 않습니다. 내 종목들이 잠깐의 반등 나온 건지 아니면 뭐 이 반등이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상담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보유 종목들 고민되고 있다면 그 종목들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하는 방법, 전화하고 유튜브 참여 방법이 있고요. 아래 지금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네,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상담 역시 가능한데요. 유튜브 상담은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이델리 TV 검색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신 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 순서대로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까지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모처럼 만에 시장에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좀 시원한 반등이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자, 미국 증시가 또 올랐기 때문에 국내 증시 반등이 나온 거긴 하지만 어제 미국 증시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락과 상승, 뭐 거의 뭐 지옥과 천당을 오가다가 결국은 상승으로 끝났는데요.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상담을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 2.3% 반등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자, 최근까지 하락을 계속하다가 오늘 반등은 굉장히 좀 세게 나왔는데 이 반등은 결국 IT,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이런 시총 상위주들이 힘이 오늘 좀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쪽이 또 시총 상위주가 주도가 돼서 시장을 끌어올렸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역시 만만치 않았죠. 코스닥 시장의 반등은 무려 3%나 나왔습니다. 3%의 반등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왔다는 건 그동안 너무 약했잖아요. 빠질 때는 급하게 빠지고 올라갈 때는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답답한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코스닥도 반등이 강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주가가 8월 초에 급락이 있었고 그 급락했던 그 저점을 혹시나 깨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밀렸을 때도 여기서 하락이 끝이 아니구나 생각했는데 오늘은 선물과 옵션 국내 동시 만기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만기를 이겨내면서 주가가 올라와 버렸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면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옵션 만기, 선물 만기에 대해서도 해석을 좀 해드렸거든요. 시장에서는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주가가 좀 빠질 것 같았지만 결국은 오늘 당일날 주가가 결국 상승으로 갈 겁니다. 이 얘기까지 해드렸어요. 포지션을 상승으로 이미 잡아놓고 그렇게 밀어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강한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은 이미 예고된 반등이긴 했습니다. 막판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조금 바뀌어버렸죠. 쭉 끌어올리면서 플러스를 시켜버렸고요. 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최근에 좀 빠지면서 좀 흔들리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이제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오늘 생산자 물가지수 이 발표를 하고 그리고 발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에서 금리 결정을 또 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가 사실 뭐 정해졌어요. 0.25%포인트 인하. 물가도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 해석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결국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험 요소들이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되고 있고 이제는 많이 눌러놓고 이제 올리는 장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여러분께 생각하셔야 되고요. 9월 달에는 보통 시장이 안 좋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연휴 있죠. 뭐 추석이라든지 설 연휴 이 전에는 시장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거부터 해서 9월 달이라든지 연휴 전에 주가 흐름을 비껴보면 하락보다 상승했던 날이 오히려 더 많아요. 이런 고정관념들을 깨야 되는 장입니다. 이번 주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9월 달에 오히려 좋은 기회를 또 줄 수 있는 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은 오늘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어떤 업종들을 끌어올릴지 이 부분은 결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되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 뭐 반등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손실 좀 줄였으니까 탈출하자가 아니라 이 반등이 나오고 이제 시장이 또 올라가고 있으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너무 성급하게 팔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을 진행해 드릴 거예요. 시장이 뭐 하루 올라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종목도 오늘 올라갔다고 해서 그냥 기분 좋고 거기에 취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시장은 항상 대응을 해야 되고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상담이 필요하다면 그 종목들은 지금 이 시간 동안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고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저 셀트리온요. 셀트리온.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저게 네. 10만 4,500원인데 20만 4,500원인데 못해 가지고 20만 원을 낮췄어요. 20만 원으로. 10%예요. 네, 20만 원에 10%. 10%예요. 혹시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예, 전번에 두째 네. 주 전에 한번 선생님하고 그렇죠. 저하고 상담 해보셨죠. 그때 6%였어요. 네. 네, 지금 그 목소리가 낯이 익어서 그래서 예. 지금 물어본 겁니다. 예, 반가워요. 네, 지금 셀트리온이 어제 한번 또 흔들렸다가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 2.5%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5,200원 내렸어요. 그렇죠. 네, 그럼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어제 하락은 솔직히 별로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어제 하락했던 부분들을 오늘 양봉을 끌어올리면서 이제 다 물량들을 잡아서 올렸단 말이죠. 이게 지금 제가 예전에 혹시 그 목표하신 가격이 얼마인지를 물어봤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뭐 그때 혹시 그런 얘기 했었던 기억이 있나요 혹시? 그런 건 없었고. 예, 근데 그죠? 저 선생님한테 24만 원이 목표 가격이었는데 그래 하지 말고 22만 원 팔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제가 그것까지 기억이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목표 가격은 22만 원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네. 그리고 22만 원 더 저 연말까지 갈 건데요. 연말까지 저는요 지금 제가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기간이 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가격이 중요한 예. 거거든요. 연말까지 간다고 해서 정해놓고 가면 2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또 나중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은 제가 볼 때 22만 원에서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떨어졌을 예. 때 다시 사고 이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2만 원에 그냥 한번 정리 한번 하시고요. 다음에 21만 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다시 한번 사도 되잖아요. 20만 원 내려오면 또 사고요. 21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이제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22만 원 이번에 한번 팔고 수익 한번 챙겨놓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다시 공략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 뭐 연말까지를 하면 솔직히 뭐 24만 원이 갈지 23만 원이 갈지 아니면 뭐 그보다 못할지 아직 몰라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볼 때는 22만 원 연말 전에 한번 올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전에 한번 정리하고 나서 놀리면 다시 사자. 연말 전에. 네. 연말 전에 올까요?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세트는 예.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변동성 지금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된 것 같고. 뭐 시장도 지금 최근에 많이 흔들렸지만 셀트리온이 그렇게 많이 흔들린 건 아닙니다. 이거 22만 원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명심할게요. 아, 네, 꼭 수익 잘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황영민 됩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지금 솔로에 24,000원에 15%인데요. 네. 지금 전에 막 그 지수 안 좋을 때 15,000원, 12,000원까지 내려갔다가 네. 조금씩 올라오는데 2만원까지는 올라오더니 또 계속 저기서 저러고 있는데 또 내려가려나 걱정도 되고 지금 많이 네. 빠졌죠. 그죠? 네. 자,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사실 좀 그 많이 빠진 상태라 여기서 이제 과거에 말이죠. 한번 상승이 크게 올라왔다가 지금 빠진 거거든요, 이 종목이.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올라왔을 때를 보면은 이게 거의 3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지금 밀린 게 지금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지금 많이 올라갔다가 근데 이 종목이 혹시 24,000원에 매수를 했다는 건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건가요, 이 종목은? 이거 오래됐어요. 그 위에서 3만원대에서 사가지고 네. 추가 매수를 해서 지금 하고 위에서 매수했는데 추가 네, 매수를 해서 단가 낮추신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조금 팔고 손절을 네. 조금 하고 남은 게 15%인데 그래요?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 그러면 저는 지금 이거는 보유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위에 올까요? 처음에 매수했을 때 뭐 전기차 충전과 네. 관련해서 네, 그 모멘텀 그 재료로 매수하신 것 같긴 한데 맞나요? 네. 그죠? 아니요, 그때는 마트 자동 가격 저기 조절하는 뭐 아~ 이런 것 때문에 맞았어요. 지금 왜냐면 이제 그 전기차 파워 모듈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는 기업이에요. 이 솔루엠이.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오히려 좀 악재가 돼 버렸죠. 왜냐면 전기차 판매가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뭐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 충전소 뭐 줄인다는 얘기도 과거에 있었고. 그래서 지금 솔루엠은 이제 하락이 거의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IT 부품 쪽을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한번 24,000원까지 올 수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네. 가격은 가능하다고 봐요. 다만 이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그래서 기다려라. 네, 이거는 기다리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낮은 가격에서 팔고 나서 또 올라가 버리면 그럼 그때 되면 네. 또 되게 뭔가 다른 종목을 선택했을 때 100%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없잖아요, 솔직히 지금. 맞아요. 그죠? 네. 네. 차라리 이거는 내가 손실을 보고 나서 만약에 다른 종목을 사게 되면 다른 종목을 살 때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번에 회복을 꼭 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감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다음 종목을 선택할 때는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가능하다면 차라리 충분히 기다려주고 그다음에 회복하고 나서 잘 좋은 가격에 정리한 다음에 다음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아요. 솔루엠은 지금은... 그럼 멘토님 네. 바쁘신데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네. 그냥 덮어놓고 한참 있다 열어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게 덮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매수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네, 네. 덮어놓으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하루에 네. 한 번씩은 꼭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순간 또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덮어놓지 마시고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그냥 체크만 해보세요. 계속 보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래서 솔루엠은 24,000원 가격까지 오면 그때 정리하고 네. 나오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멘토님 일요일 저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유튜브 상담부터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종목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전화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가요, 이번 주말 동안에 강연 일정이 있는데 전화 연결 되시기 전에 저희가 강연 일정 한번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 주말 동안에 강연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날이고요. 저하고 김영구 멘토님이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김영구 멘토님께서는 안산에서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대구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구 강연회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추석 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벤트도 많이 마련해서 좀 혜택들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 대구 장소가 지금 주소가 나와 있죠. PBS 중앙방송 3층이거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는 대구에서 추석 전에, 여러분 추석 전이니까 분명 제가 좀 많은 것들 준비해 가겠죠. 자, 그러면 추석 전에 이 마지막 강연에 한번 이번 주 토요일 날 즐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이 됐다가 또 끊기는 전화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이게 생방송의 또 묘미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 주신 다음에 전화를 끊지 마시고 잘 들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포스코 홀딩스 네. 47만 2천 원에 네. 50%예요. 아, 비중이 50%예요? 네, 이것도 네. 물타기를 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친구가 그냥 막 전부터 팔고 이걸 사라 그래서 제가 처음 할 때 모르고 사가지고 아, 이렇게 그래요. 예.
네, 작년에 네. 그 7월 달에 막 올라가서 네, 몇백만 원씩을 봤었는데 그때 파는 건 줄을 모르고 그냥 있었다가 아.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자, 뭐 사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팔라고 얘기는 안 해주셨나 봐요. 아. 예, 더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 추가 매수를 했는데 지금 또 다시 추가 매수를 또 해서 성단을 낮춰야 할지. 절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포스코홀딩스가 이 회사는 네. 어떤 회사인가요? 이 회사가 네? 원래 하고 있는 네, 네.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철강하고 네. 뭐 이차전지 배터리. 네. 야, 원래 이제 가장 그 이 회사가 이제 원래 주력 사업이 네. 뭐 어떤 사업이냐는 거죠. 주력 사업. 네, 네. 주력 사업은 철강이잖아요. 네. 이 회사는 철강 회사예요. 아. 철강에서고 예, 부수적인 부분에서 2차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회사를 네. 통해서. 그럼 네. 전체 매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은 어디서 나옵니까? 철강에서 나와요. 아. 그럼 지금 여기서 지난 네. 계속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가 사실 이거는 2차전지라는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라는 건 뭐예요? 테마라는 건 지나가는 네. 거예요. 아.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네. 네. 그래서 원래 본연의 그 철강 사업은 좋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2차전지 쪽도 최근 들어서 보면 지금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회사는 실적을 보면요. 2021년도에 네. 실적이 얼마예요? 7조 정도 됐는데 2022년도에 네. 3조예요. 반토막이 아, 났죠? 그러게요. 거기다가 2023년도에는 어떻게 됩니까? 1조 8천이에요. 8천억. 그러면 거의 반토막이 또 난 거예요. 자, 네. 올해 실적은 어떨까요? 올해도 비슷해요. 그러면 지금 테마가 없으면 주가는 못 올라가요. 그렇죠? 그럼 네. 지금 이제 실적만 비교해서 본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네. 35만 8천 원은 되게 비싼 가격이에요. 30만 원 아래, 25만 원 정도 가도 사실은 별말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그러니까 지금은요. 아, 네. 초보이실 때 이제 그 매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네. 물론 포스코홀딩스라는 회사가 좀 대형주라고 생각하셔서 매수를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 네. 사실은 경험이긴 하거든요. 네, 수익이 나기도 하고 또 손실이 나기도 하고. 네. 수익에서 안 팔면 네. 또 손실이 나잖아요. 또 손실에서 네. 팔았더니 나중에 되면 또 수익이 나더라.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험의 네. 일환인데 그렇게 이제 네. 주식은 한번 이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좀 손실이 커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포스코홀딩스는 네. 제가 볼 때 이거 50%의 네. 비중을 사셨다면 이 손실로 네. 팔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추가 네. 매수하다 보면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은 너무 지친단 네. 말이죠. 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선택의 범위는 일단은 이거 네. 보유하고 계시되 2차전지 네. 쪽이 최근에 그래도 밑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해요. 오늘 네. 보니까 이제 닝더스다이라는 이제 중국의 그 배터리 네. 이제 회사 쪽에서 네. 지금 리튬의 그 이제 리튬 쪽에 대한 그 생산을 좀 줄이겠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러면서 배터리 가격에 대한 인상과 이제 기대감이죠. 수익성 기대감 때문에 이제 네. 좀 반응이 나오고 네. 있고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네. 또 거기서 나오는 반발 매수세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다 네. 따져서 일단 40만 원까지는 좀 기다려보시고 나중에 40만 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예, 1옥스고요. 네. 16,700원에 25%입니다. 16,700원. 700, 예. 네. 자, 이녹스를 사셨어요. 이거 상담은 사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이녹스를. 이거 네. 언제 사셨어요? 이게, 저기, 뭐야. 두 달 전에 좀. 이거 떨어지기 직전에 사신 거예요, 혹시? 그때 한 22,000원, 21,000원 이럴 때 좀 사다. 추가 매수에서 낮아진 건가요, 혹시 가격이? 예, 예, 예. 아, 그래요? 아, 이게 올라가다가 지금 눌려버려, 이제 잠깐 올라갔다가 이제 눌려버렸거든요. 네. 그때 사셨나봐요. 아우, 근데 지금 작년에는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빠진 거 보면 엄청나게 빠졌어요, 지금 주가가. 예, 예. 이제 많이 또 빠지기도 했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도 2차전지 관련 이제
그 기대감으로 매수하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죠? 이시현지 소재 때문에 사신 것 같아요. 다들 요즘에 이제 매수 그 좀 물려 있는 종목들 대부분 좀 큰 손실이 나거나 한 종목들 대부분이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많아요. 요즘에 또 예. 그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솔직히 이녹스의 경우에는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저는 조금은 어려워 보여요. 종목 자체가. 다른 2차전지 뭐 소재 쪽을 보게 되면 그런 종목들은 이제 잠깐이나마 뭔가 대장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나올 수 있는 반등이 있지만 이녹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서는 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단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잠깐 올라가면서 14,000원 가까이 올라갔더라고요. 다음에 혹시 14,000원 정도의 가격에 오면 저는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이긴 한데 15,000원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14,000원 위로 올라오면 이건 좀 탈출하는 게 좀 어떤가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아직 다 하락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래에서 지금 올라온 폭이 워낙에 크고 실적도 이미 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꼬꾸라지게 된다면 지금은 만 원대지만 나중에 되면 만 원 아래까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반드시 좀 탈출하는 게 좋아 보여요. 저는 이제 14,000원. 가격을. 일단 14,000원 정도 가격 반등 이제 나오면 좀 정리하시고요. 아래쪽은 솔직히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은 만 원입니다. 예, 만 원짜리 깨지면 이제 투매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 원 손절가 잡아놓고 위쪽으로 14,000원. 위에서 좀 잘 정리하고 나오세요. 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자, 이어서. 네, 다음 전화. 아, 이번에는요. 유튜브 상담 한번 해볼게요.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노루페인트고요. 자, 매수 가격은 11,150원이에요. 자, 그리고 비중은 10%입니다. 추가 매수에서 본전까지 끊으면 어떨까요? 추가 매수요. 그래요. 지금 보면 11,150원이면 좀 높죠. 11,150원 자체가 조금 위에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서 단가를 좀 낮추겠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 종목 자체가요. 아시겠지만 이제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올라갔다가도 순간적으로 이제 주가가 위쪽으로 폭발하다가도 그 갑자기 내려꽂아요. 그래서 노루페인트의 경우에는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약간 위험성이 좀 있는 종목이라 비중도 작게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로만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이미 좀 세게 지금 밑으로 확 내려왔을 때 물리신 거라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매수 가능하지만 이게 거래로 보니까 100만 지금 거래도 많지가 않네요. 근데 이게 중간중간마다 터지는 거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많이 하지 마시고 한 5% 정도만 5% 정도만 추가 매수 하셔서 단가 일단 낮춰 놓으시고요. 이거는 위쪽으로 한번 쏘면 제가 볼 때는 만 원 위쪽에서 1,500원 정도 아마 이 정도면은 매수가 회복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손실을 많이 줄여 놓은 상태일 거예요. 만 원에서 1,500원 정도 위쪽으로 쏘아 올리면 그때 팔고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원래 비중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니거든요.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5% 정도만 추가 매수 가능. 그리고 위로 올라올 때 팔아야 돼요. 네, 그래서 만 원과 1,500원 목표가 제시해 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한미 반도체예요.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 또 많이 또 떨어지기도 했고요. 오늘 한 5% 정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자, 아마 14만 5천 원이에요. 그리고 비중 10%입니다. 14만 5천 원이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떨어질 때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떨어질 때 샀다면 정말 잘못 산 거예요.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이 종목이 매수가까지 회복이 쉽진 않아 보입니다. 아래에서 보시면 이건 12천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10배가 훨씬 더 넘게 올라갔죠. 그러면 당연히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반등 나오면 저는 탈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저는 위쪽으로는 12만 원 정도, 네, 12만 원 정도 가격을 보는데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라고 저는 이제 자리를 잡아드릴게요. 14만 원 무조건 그렇다면 뭐 13만 원을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12만 원 위로 올라갔을 때 여기서 빠질 수 있거든요. 이 단기 고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만 원 위에 올라오면 그때 저는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끌려다니면 이게 1년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손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안전한 방법으로 대응하는 걸 말씀을 드릴 거니까 12만 원에서 13만 원 가격 반등 시에 정리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손절가 잡아드려야 돼요. 이거 9만 원입니다. 9만 원 손절가 잡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하이트진로. 자, 매수한 가격은요, 22,400원, 그리고 10%입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2만 원은 지켜주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자,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 자, 지금 22,400원이면, 자, 이것도 왠지 따라붙은 것 같아요. 위쪽에 올라갔을 때.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지금 2만 원을 지켜주는 것 같다. 2만 원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건 맞죠. 이게 근데 최근에 1, 2, 3, 4, 5, 6, 한 6개월 정도 기간 동안이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눌렸을 때가 사실은 더 좋은 가격이에요. 하이트진로라는 이 회사가 우리는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이 회사가 과연 이제 성장하는 회사인가? 근데 이 회사는 성장하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가끔씩마다 뭔가 신제품이 출시가 됐고 이게 히트를 치면 그때 주가가 또 반응이 오긴 해요. 하지만 성장 사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다만 이제 뭐 한국의 K푸드 열풍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국내 전통주라든지 소주라든지 이쪽으로 좀 가게 된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이트진로의 경우에는 아래쪽에서 무조건 2만 원을 시켜주지 주거나 뭐 이러지는 않아요. 만약에 추가 매수한다면 저는 2만 원에서 19,500원 차라리 밑으로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비중 10%니까요. 이 종목은 탈출의 목적으로 본다면 10%까지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위쪽으로 올라오면 22,500원에서 22,000원 사이 가격이죠. 이 가격 정도에서 정리하면 아마 매수가 위쪽에서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종목은 아래쪽 2만 원 아래에서 19,500원과 2만 원 사이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가는 21,500원 위쪽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다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3년이고요. 네. 매수가는 28,600원 10%입니다. 28,600원에 10%요? 10%. 네, 탈출하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탈출하고 싶으시다고요? 네네. 근데 28,600원이니까 이 종목을 사신 거는 보니까 한 지금 6월 달쯤에 사신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니요, 한 4만 3천원쯤에 진입해가지고 계속 물타기를 했는데 네. 계속 내려가지고요. 지금은 물타기를 하려고 해도 자꾸 내려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물타기를 지금 해가지고 단가 낮춰가지고 팔아야 되나? 추가 매수를 지금 했다는 건 처음에 매수했을 때의 비중은 많지가 않았나 봐요. 네네, 뭐 조금씩 샀어요. 지금도 그래요. 비중이 좀 10% 돼가지고. 또 지금도 나 또 물타기 하려고 해도 또 내려갈까 싶었어. 네. 전문가님한테 여쭤보고 물타기 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자, 이 종목 이 기업이요. 이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장 부품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 이 사업도 있어요. 처음에 상장됐을 때 당시에는 워낙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뭐 실적도 나쁘지 않고 괜찮고 충분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주가가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거는 경험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혹시 평소에요, 이 방송을 자주 보세요? 네, 자주 봅니다. 자주 보는데 놓치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상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상장되고 나서. 그렇죠. 그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 방송하면서 상장, 처음에 상장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어요, 계속. 근데 그 부분을 이 못 보셨거나 그런 것 같아요. 자. 지금 네, 맞아요. 지금 기억을 하세요. 네, 이거는 네. 이 진짜 말 한 번, 두 번, 뭐 세 번, 네 번 해도 모자라요. 왜냐면 이거 실수 한 번 하면 내가 손실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꼭 기억하세요. 일단은 네. 다음에 실수를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 상장한 기업들의 매매하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면 이게 첫날이에요. 제가 첫날에 그 고점과 저점을 선으로 지금 잡아놓은 거거든요. 지금 위쪽에 지금 잡아놓은 자리가 여기예요. 위아래로 잡아놨죠. 초록색 선이 보이죠? 네. 이 첫날봉의 고점과 저점이에요. 그런데 첫날봉의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놓고 이 저점의 저점 가격이 깨지면 이 종목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기대했던 것만큼 주가가 못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주가는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첫봉의 저점 밑으로 가격이 깨지면 그때는 이 종목을 안 보고 다른 종목을 매매하세요. 지금 사면은 그 다음에 매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하고 지금 낮춰놨는데 일단은 저점이 한번 잡혔단 말이죠.
17,950원. 네. 이 네네. 저점을 잡아놨다는 건 이번에 저점이 되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아래쪽에서 거래가 좀 듬성듬성 이제 쉽게 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에서 거래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갈 만한 그 반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 매수했는데 또 빠져버리면 어때요? 손실은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아래에서 잡혔던 이 반등은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이 반등은 손절가라고 보셔야 돼요. 18,000원이 지금 손절가입니다. 18,000원 아래로 떨어지면 이거는 팔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안 그러면 손실이 더 커지니까요. 그리고 이 자리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여기가 저점을 잡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자리라고 보고요. 위쪽으로는 이제 3만 원 정도까지 일단은 끌고 가보세요. 그래서 3만 원 오면 3만 원까지 왔을 때 거기 힘이 계속 남아있으면 아마 위쪽으로는 이제 4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매수가 28,600원이네요? 네네. 그러면 3월까지 굳이 안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28,600원이니까 29,000원까지. 만약에 손절가는 18,000원이고요. 위쪽으로 목표가는 29,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움직이면 계속 좀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위든 아래든 이 가격 정해진 가격 안에서 올라오면 파시고 만약에 떨어져도 여기서 일단은 정리하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네. 전문가님, 네. 그러면은 제가 물타기 달려면은 얼마가 추가 매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떨어지면 이거 손절해야 돼요. 추가 매수했는데 손실이 더 커지면 어떡해요? 그 더 큰 손실을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올라간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자리라서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신규 상장주라서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명신산업이고요. 네. 16,000원에 5%입니다. 12,000원에 5%요? 16,000원이요. 16,000원이요? 네네. 그래도 비중이 다행히 많진 않네요.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어서요. 추가 매수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군요. 네네. 자, 일단 앞에서도 지금 우리가 한번 상담했던 내용 보셨죠? 그전부터 이제 자동차 부품주였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동차 부품주인데 명신산업은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가 좀 들어오면서 20억 이상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거래가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10억 원 아래쪽에서 중간중간마다 이제 그 거래가 들어오면서 20억 이상 올라갔지만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주식을 추가 매수하거나 이제 매수를 할 때는 떨어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올라올 때 봐서 매수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명신산업은 떨어지는 과정에서보다는 올라오는 과정에서 매수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섹터도 그렇지만 자동차 부품 섹터는 좀 뒤늦게 돌아서요. 그리고 지금 이 반등이 하락이 완전히 잡힌 반등은 아니에요. 명신산업은 만약에 여기서 저점이 잡힌다면 위로 보시면 이제 12,500원 자리 있죠. 이 자리를 넘어서게 되면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하락을 마무리 짓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신산업은 추가 매수할 때는 12,500원 확실하게 넘어가는 걸 보고 나서 매수하셔야 돼요. 좀 높더라도요. 추가 매수는 거기서 하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 5% 알겠습니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 어쨌든 하면 단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15,000원 정도만 와도 아마 될 거예요. 그러니까 15,000원 왔을 때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송원산업이요. 송원산업. 예.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1,000원에 20%입니다. 21,000원이요? 네네. 아, 되게 오래됐군요, 이 종목이. 오래됐습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지금까지 힘드셨는데, 이게 버티기도 힘들었겠어요, 이거. 네,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이게 비중이 20%, 뭐 10%, 20%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금액도 아마 많이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이제 느낌이. 너무 힘든 그 상황이라는 게. 지금 보시면 이제 이 회사가 이 산화방지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화학 그 사업이잖아요. 그죠? 업종으로 본다면 화학 섹터란 말이죠. 화학 섹터라는 건 이제 소비가 그만큼 뒷받침이 돼야지 화학 제품들도 이제 소비가 많이 실적이 좋아지거든요. 그 유가도 역시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 제품에 대한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그 이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 경제가 요즘에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중국 최근에 중국 상해종합주가 지수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많이 떨어진 거 아시죠? 네네. 네, 지금 상해종합주가 지수 지금 보여드리면요. 이게 예전에 그 최저점을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엄청 떨어졌죠. 이 미국하고 중국의 그 이 분쟁 때문에 지금 떨어지긴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화학 섹터는 그만큼 많이 너무 심하게 떨어진 이 섹터라는 거죠. 화학과 네. 더불어서 이제 철강까지. 이거 추가 매수 혹시 뭐 고려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이 종목도 앞에서 명신산업 상담했을 때 들으셨죠? 네. 네, 비슷합니다. 이 종목도요. 떨어져 있을 때 매수할 게 아니라 이제 올라오는 자리를 보고서 추가 매수하셔야 돼요. 네, 기준 가격은 12,000원이에요. 12,000원 위쪽으로 넘어가는 거 확실하게 확인되면 그때 추가 매수 가능하거든요. 추가 매수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한 10% 정도. 그 정도만 해도 단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가격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끌고 가시면 위쪽에서 일단 17,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요. 이 종목은. 네네. 그러면 회복은 많이 되긴 하실 거예요. 근데 그때도 아직 손실이긴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비중 20%에 10% 추가 매수니까. 그러면 17,000원 오면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17,000원까지 왔을 때 상담받을 때는 좀 기분이 좋겠죠. 그죠? 네.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 가져가시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7,000원 오면 꼭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인가요? 네, 삼천당 제약이요. 삼천당 제약? 네, 17만 원에 30%예요. 자, 17만 원에 30% 매수하셨어요? 네. 아, 이게 수익이었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또 떨어질 때 사셨나 봐요. 그죠? 네. 자,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알려드릴게요. 삼천당 제약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진 자리인데요. 이게 그 주식을 매매하실 때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이 상승 추세라고 들어보셨죠? 상승 추세 아시죠? 상승 추세. 네. 이렇게 고점과 저점이 올라갈 때 상승 추세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상승에서 하락으로 꺾일 때 어떻게 꺾이나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이전 저점 부근에서 살짝 막히는데, 잠깐 반등 주고 이제 밀려버려요. 이게 지금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하락 추세로 가는 종목을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죠?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 반등 줬다가 밀렸다가 다시 반등 주고 또 밀려요. 이게 하락으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흐름은 지금 삼천당 제약의 이 흐름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 전에 이렇게 네.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 하락으로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재료들 앞선에서 다 반영이 된 거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하락이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예, 지금, 그래서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제 매물대라는 게, 이제 매물대가 좀 있어야 뭔가 좀 잡히는 자리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이제 3천단 이약은 아래쪽으로 12만원 정도 자리, 여기에서 지켜내주지 못하면, 이 가격이 조금 더 한 10만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응을 좀 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12만 원 저는 이제 이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건 비중이라도 좀 줄여놓고 나중에 밑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12만 원 위에서 반등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매수 가격이 17만 원이신데 제가 보는 목표 가격은 16만 원 정도 가격입니다. 16만 원이라고 해서 이 가격에서 무조건 팔라는 게 아니고요. 16만 원 왔을 때 만약에 이제 위쪽으로 반등 주면 17만 원 가격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16만 원 왔는데 힘이 없으면 그때는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 가격은 일단 16만 원, 아래쪽으로 손절가는 12만 원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힘이 하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하락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삼천단지 약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저희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종목은 네. KNR 시스템. 네. 매수가 8,778원, 비중 25%입니다. 네. 자, 비중 25%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 매수 가격이 8,774원. 이거 최근에 매수하셨나 봐요?
아, 이게 그 6월부터 계속 떨어질 때마다 고화가고 있어서, 네. 예. 그래서 좀 비중이 늘어가지고, 이게 보니까 고점부터 80%까지 빠져가지고, 네. 좀 싸다라고 생각해서, 좀, 네, 비중을 좀 실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로봇주가 이제 오늘 반등이 쭉 나왔어요. 이 회사 네, 같은 맞아요. 경우도 그래서 지금 같이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뭐 다른 로봇주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요. 물론 이 종목을 선택하신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린 거 혹시 방송 보셨어요? 네, 뭐 네. 그 봤어요. 지금 봤을 때이 종목도 지금 시초가 첫날봉의 저점 가격이 이 가격이거든요. 이 가격 지금 아래로 밀려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네. 이때 저점이 잡혔다고 하더라도 이게 확실하게 바닥인지 아직 몰라요, 이거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수익이시긴 한데 수익도 지금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가를 잡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 손절가만 네. 7,600원을 손절가 잡으세요. 네. 7,600원 손절가 잡고 제가 볼때 이거 뭐 어쨌든 길게 보실 생각으로 가져가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만 원에서 11,000원 정도 일단 10,000원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게 올라갔을 때그 시세가 작진 않아요. 오늘도 이제 8% 장중에 보시면 뭐13%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만 네. 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봐서 이제 올라올 때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단기로만. 네, 네, 그래서는 알겠습니다. 목표가 만원 위로 올라가면 그때 정리하고 단기 수익에서 이제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 축하드려요.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문입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예, 종목인가요? 안녕하세요. 그 재형정지 네? 6만 원에 30%입니다. 6만 원에 30%요? 네. 아, 이거 거의 다 오긴 했네요. 매수하고부터 빠진 건가요, 혹시? 아니요, 예전에 전에 미리 사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30%. 이거 언제 그 얼마에 파실 생각으로 사신 거예요? 혹시 그 목표 가격을 처음에 보실 때? 아니요, 지금 보니까 어중쩡 해가지고요. 네.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거 저는 되는지. 매수가 오면 나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아, 매수가. 네. 매수가까지 올것 같아요? 내일 어떨 것 같아요? 내일. 일단 내일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니까 제가 너무 내일자까지는 확실하게 좀알 수는 없지만 제가 미국 증시 실시간 시세표를 잠깐 보면 일단 아마 미국장은 오늘 그 9시 반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돼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될 거예요. 물가지표를 보고 나서 아마 움직일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재룡전기는 이제 어쨌든 전기 관련 전력 관련 주잖아요. 예, 재료는 지금 아직 남아 있고 오늘 보면은 이제 하이닉스도 많이 떨어지니까 또 오늘 급반등이 나오는 것처럼 전력 관련주들 최근에 많이 밀었으니까 이 반등은 저는 한 6만 원 정도 선에서는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반등을 주긴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반등 6만 나오면 원, 네, 정리하시되 예, 전문가님 올라간다 그러는데요. 네, 저는 이제 밑에 지금 저 갭이 있잖아요. 네. 갭이. 갭매꾸로 가지 않을까요? 갭매꾸로 갔다 올라오지 않을까요, 혹시? 아, 그게 지금 아, 걱정이거든요. 밑으로 예, 갭을 메꾸고 나서 눌려놓고 나서 올라온다. 이게요, 네네네.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갭이라는 건뭐 하락할 때는 하락갭이 발생하고 또 상승할 때는 상승갭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면 이 하락할 때는 이제 하락갭이 발생하면 다시 올라오면서 갭을 메운다. 또 상승하면서 갭을 또 메운다.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과거의 흐름들 보면은 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갭이 다 메워지진 않아요. 그러면 돈 벌기 너무 쉽겠죠. 갭이 생기면 거기에 그냥 투자만 하면 되는데, 그죠? 절대 그렇게 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명선, 수급선, 뭐 경제선 막 의미를 부여하는데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 보이는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갭을 메운다? 안 메우고 그냥 가면 그뭐 잘못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고요. 뭐 눌리고 올라가거든 그냥 올라가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6만 원 회복 대목 되면 그때 나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이제 또 혹시나 예를 들어서 갑자기 미국이 뭐 경기 침체 막 얘기하면서 또 흔들리게 된다면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하락으로 바뀌어 버리면 반발 매수세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힘이 못 견뎌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손절가만 좀 잡아 두시면 돼요. 손절가는 5만 원만 잡아 두시고
이렇게 해서 위쪽으로 6만 원. 6만 원에 딱 팔지 마시고요. 어쨌든 수수료 조금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해보지 네. 않게, 그거 마이너스지 않게 고선에서만 네.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저희 유튜브 상담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유튜브 종목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이에요. 매수한 가격은 23,200원이고요. 비중은 5%입니다. 자, 23,200원이에요. 자, 그리고 비중은 5%. 아, 23,200원의 비중 5%. 이거 최근에 좀 되게 많이 흔들렸군요. 그리고 지금 주가를 보니까 또 흔들렸다 다시 또 올라가고. 자, 일단 실적 잠깐만 좀 점검을 해볼게요. 이것도 오랜만에 제가 좀 체크를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실적은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지금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 매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종목이요. 아래로 눌리면서 이미 분산이 돼버렸어요. 분산이 됐다는 건 이제 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거고요. 상승보다는 하락에 좀 무게가 실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전 저점에서 반등 나왔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반등 주면은 매수가 정도에서는 팔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굳이 저는 이건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는 손절가를 아래쪽에 2만 원 정도를 일단 잡으시고, 아, 5%니까 추가, 손절가는 필요 없겠네요. 왜냐면, 만약에 2만 원을 손절가를 잡아두지만,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는 그 방법으로 본다면, 차라리 그 추가 매수는 2만 원 아래에 있을 때,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중이 좀 있다면 2만 원은 손절가가 되겠지만, 비중이 별로 없고 추가 매수로 나오는 전략으로 가져간다면 2만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를 하자. 만약 2만 원 아래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추가 매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목표 가격은 23,200원이니까 23,500원 정도의 목표가 잡고 그렇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나이티드 제약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추석 연휴 전에요. 이 마지막 강연회를 진행합니다. 안산 쪽에서는 이제 김용국 멘토님께서 진행하시고요. 저는 대구에서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하니까 뭐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뭐 추석 연휴 이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들도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또 특별한 혜택들도 뭐 여러분한테 많이 좀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추석 전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만큼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갈 테니까 이번 마지막 강연회 놓치지 마시고요. 추석 전 강연회 딱 즐기시고 그리고 나서 편안하게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전에 인사는 여기에서 이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인사 마지막으로 드리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추석 끝나고 나서 저는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